레이나맘입니다. 오늘 저희 강아지 머리 자를 건데요. 지금 이제 목욕하고 나왔어요. 일부러 좀 자르는 거 보여드리려고 참고 그동안 좀 길렀어요. 그래서 먼저 잘 비켜주십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비키는 게 아니라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털이 쓰도록 비켜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전문 이렇게 미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기가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자릅니다. 그냥. 그래서 하루에 다 자른다고 완성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불편한 곳 위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에코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항상 해줬기 때문에 미용을 할 때 크게 싫어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하루에 다 하기보다 처음 이제 미용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는 이렇게 엉덩이 부분만 배변할 때 좀 지저분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눈 찌르는 요 모양만 정리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또 왜 이렇게 높은 데다가 아이를 올려놨어 이러면 아이가 무서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아래다가 놓고 미용 작업 하시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해요. 이제 가위를 이렇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위에다 놓고 하는 게 가위 끝이 어디로 오는지 내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빗질도 그냥 대충 하고 해요. 빗질 자체를 너무 세세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 사이에 이제 얘가 너무 또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제 비숑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비숑은 이렇게 귀 모양을 동그랗게 살리고 얼굴 동그랗게 살리고 해서 원이 이렇게 세 개 이렇게 들어간 게 이쁜 아이들이 있고요. 여기 여성스럽고 귀까지 합해서 하나의 원으로 하는 게 또 여성 좀 이쁜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깎고 좀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앞에를 이렇게 동그랗게 좀 살려주고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다 깎아주죠. 이렇게 깎는 형태가 또 있고요. 앞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그리고 비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다 살려서 그러니까 그것도 아이마다 어울리는 그렇게 그런 형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쉽게 하나의 원으로 이렇게 그래서 머리도 마찬가지고 강아지 머리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동그랗게 살리고 싶으면 이 위에 머리를 이렇게 계속 길러 가지고는 동그랗게 살 수가 없고요. 이 머리를 층을 좀 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살려주는 거예요. 이 주위를 좀 잘라주면 이 동그란 게 더 살겠죠. 요거랑 같이 이렇게 원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오늘 이제 해보시면서 아이가 이렇게 잘랐더니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 이럴 때 이제 그런 형을 아이에 맞는 형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먼저 잘라볼게요. 자르실 때는 보통 이렇게 턱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잡아서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얘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안전해요. 눈 먼저 보이도록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가운데도 쏙 들어가게 이렇게 털 경계선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저는 빗도 요거 그냥 제가 쓰는 제가 머리 항상 자르는 그 빗이고요.
빗도, 가위도 빗도 제가 다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따로 저는 미용 도구가 없어서. 잘라볼게요. 요 선을 맞춰서 동글게, 동글게. 아까보다 눈을 잘랐기 때문에 앞이 보이고요. 눈 조금 더 보이게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털을 세워주고 길이에 맞춰서 옆머리도 계속 길러주면 이게 눕혀져요. 그래서 동그랗게 만들려면은 숱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리고 귀도 반대 방향으로 잘 비켜주시고요. 항상 귀를 보실 때는 이 귀, 끝에 살이 어디까지 왔는지 이렇게 만져서 확인을 해가지고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털과 귀가 이어지게. 그러면 하나의 이제 원으로 자르실 수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높은 데다가 안 하고요. 종이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살짝 엎어놓고 종이 박스 위에다가 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하기 딱 좋은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영상을 좀 제대로 찍어보려고. 사실 샵에 가서 자를 때는 굉장히 좀 짧게 자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나 2주 정도 지났을 때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제일 예쁘잖아요. 근데 뭐 집에서 자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하고요. 자주 잘라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 앞에를 사실 예쁘게 이렇게 해줘야 아이의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요. 요 앞에를 좀 풍성히 보이도록 저는 해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대충 이 정도만 잘라주고요. 그 다음에는 비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을 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깨를 좀 좁게 자르는 게 어깨를 이렇게 근육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게 자르는 것보다 어깨를 좀 좁게 자르는 게 이쁘더라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예쁘죠. 그래서 여기를 좀 짧게 잘라줘요. 다리감이 있으신 분은 기계로 이렇게 다 미시면 여기는 다 미시고 다리만 이렇게 남겨둬도 예쁜데 저는 없어요. 다리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위 컷으로 최대한 짧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살 찝히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굳이 막 자르지 마시고 애기가 이제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저는 이쪽 잘라요. 그러다가 또 얘가 이쪽 돌리면 또 이제 반대편 잘라요. 얘가 이렇게 돌아앉아 주니까 이제 이쪽 자르고요. 그래서 어깨는 좀 최대한으로 좀 짧게 자르는 편이에요. 목줄이 여기가 털이 길면은 목줄이 엉키기 때문에 좀 짧게 그래서 항상 살이 어디까지인지 확인을 항상 하셔야 돼요. 제일 이제 위험하지 않게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 자를까, 이쪽? 이쪽. 미용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미국에서는 아이들 미용을 막 그렇게 한국처럼 안 해주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줘도 그다음에 아이가 이렇게 숙이고 있으니까 등을 좀 자를게요. 몸에 털이 많이 자랐어요. 몸은 저는 좀 바짝 깎아주는 편이에요. 근데 기계가 있으시면 훨씬 더 빨리 자르겠죠. 뭐 가위로 항상 해버릇해가지고 어디 보자. 이 정도로 높은데 안 해도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박스 같은 거 사용하시면 제일 좋아요. 박스 얻어놓고 택배 박스 같은 거. 그래도 얘는 높은 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소파에 안 앉고 그 등받이 있죠. 등받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가 있고 식탁 위에도 저희 없으면 올라가가지고 제가 이제 식탁 의자 같은 거는 나 외출할 땐 좀 치워놓고
꼬리도 끝에 어느 정도 살이 있나 확인을 하시고요, 손으로. 굿보이. 그래서 아이가 조금 쉴 때는 또 마자 못 자르는 삐죽삐죽한 거 잘라주시면서 조금 쉬고요. 그래서 가위로 자르게 되면 몸에 이제 울퉁불퉁한 면이 가위 자국이 좀 남아요. 어쩔 수 없이. 좀쉴 때는 그런 부분 또 살짝살짝 잘라주시면서. 원래 이렇게 하면서 계속 빗질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손빗질로 하면서 자르기 때문에 빗질을 하면 울퉁불퉁한 면이 있죠.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으니까 통과하고. 오, 이뻐. 이뻐. 상태에서 이제 배를 잘라야 되는데요. 배 부분과 다리, 특히 더 뒷다리 부분은 더 조심해서 자르셔야 돼요. 뒷다리 부분에 이렇게 연결되는 이렇게 요게 우리 사람 같으면 요런 살 있죠? 이렇게 만져서 여기는 살이다, 여기는 살이 없지 싶어도 이렇게 살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만져지기 때문에 만약에 막 바짝 자르시고 싶으실 때는 좀 조심을 하셔서 확인을 손으로 하시면서 자르셔야 됩니다. 저도 에코가 자른지는 괜찮은데 발은 만지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발은 이렇게 봐서 기분 좋을 때 한번 자르고 이렇게 금방 딱 잘라주고 또손 놔주고 또 다른 데 자르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번 잘라주고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발은 좀 뭉뚱하게 예쁘게 좀 놔두고요. 몸은 좀 바짝 자르고. 배변할 때 깔끔하기 위해서 손씻기 주변은 좀 바짝 자르는 편입니다. 그래서 생식기하고 머리, 눈 드러나게 자르고 요 어깨만 쪼삐하게 잘라줘도 예뻐요. 집에서.
그 바리깡 얘기하는 거 그거는 사고 싶은데 또 가위를 잘라버릇 못하니까 다음에 사지 뭐 다음에 사지 뭐 그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은 좀 오래 걸려요. 30분 이상. 오 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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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굿보이. 여기가 벌써 숱이 없으니까 단발머리처럼 무슨 숱을 쳐줘야 이제 커 그래야지 예쁘고 동안되지? 보세요. 발도 이렇게. 이것도 발 만지는 거 싫어해서 이렇게 빨리빨리. 손으로 대충 빗겨서 이렇게 그치? 입고 싫지? 우리 입고도 싫어하지? 응 여기 여기만 여기만 굿보이 굿보이 치워줘 치워줘. 아 이뻐. 눈 좀만 더 보이게 해줄까?
그래서 얘가 자르기 쉽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요. 얘가 편안하게 있는 그 위치에서 내가 이제 자를 방향을 잡아서 자르는 게 얘도 편하고 또 저도 편하고 이렇게 해주면 또 이쪽 잘랐다가 또 돌아주면 저쪽 잘랐다가 이렇게 배부분 아까 잘못 잘랐는데 이렇게 비춰보면 살이 보이기 때문에 주의하시면서 얘가 또 돌아주기 때문에 이제 아이 착해라 많이 잘랐네 그치? 오 많이 잘랐네 아유 우리 애고 착하네 여기 안쪽에 좀 자르자 아이 착해라 오이 착해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우리 애꽃 깔끔하죠? 우리 애꽃 어때요? 씨! 애꽃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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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boy hand! Good boy hand! Boy 빵! 빵! 그대로 빵! Good boy! 아